있어? 됐어. 와. 네, 안녕하십니까. 재문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험한 영상 중에 꽤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꿀벌은 말벌의 공격이 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방어 행동을 합니다. 특히나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대형 말벌이 거의 없는 유럽과 그리고 말벌의 종류가 많고 밀도가 높은 아시아권에서의 꿀벌 행동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말벌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는 유럽의 양봉 꿀벌들은 방어 행동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매우 약한 반면에 항시 그 말벌의 공격을 받아온 아시아 꿀벌, 즉 토종 꿀벌들은 매우 강력한 방어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행동의 차이점을 실험으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꿀벌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 행동 몇 가지를 간단히 짚어본다면 말벌이 공격해오면 꿀벌들이 말벌을 둘러싸고 열을 내어 죽이는 열공 행동이 있으며 또한 그 말벌이 접근하면 벌집 입구에서 몸을 흔들거나 날개를 반짝이게 하는 시각방해 행동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벌이 집 앞에서 정지 비행을 하고 있으면 평소보다 비행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복귀하거나 일부 고개 비행을 통해 말벌을 교란시키는 비행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야외에서 페로몬에 의한 말벌 회피 행동이나 다음에 벌집에 묻혀놓은 말벌 페로몬을 다른 동물 배설물로 덮어버리는 냄새 덮기 행동도 있습니다. 뭐 더 많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토종 꿀벌의 방어 행동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연적인 그 토종 꿀벌집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북 청도의 야산에 나무 속에 벌집을 가지고 있다는 분을 소개받고 청도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인도를 따라 그 40분 정도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꽤 먼 거리였습니다. 먼저 나무 속 벌집보다 직접 벌통에 넣어둔 벌집을 먼저 그 양봉하시는 분께서 보여주셨는데 아쉽게도 얼마 전에 벌들이 벌집을 다 나간 상태네요. 벌통 그 주인님께서도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벌통 안에는 꿀벌집에서 주로 나오는 명나방 애벌레들이 보이고 있네요. MTB는 정도면 가기야 해서 다시 한 10분 정도 더 가서 드디어 나무 기둥에 있는 토종 꿀벌 벌집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말벌의 집단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주인분께서 철망으로 덮어 놓으셨네요. 가서 보니 이미 그 등검 말벌이 사냥 중에 있었습니다. 왠지 실험이 잘 될 듯 합니다. 나무 3m 정도 높이에 있다 보니 저희가 사다리를 가져다가 놓고 관찰을 하였습니다. 사다리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좀 앞으로 가벼운 걸로 바꿔야 될 듯 합니다. 관찰 세팅을 한 후에 벌집 가까이 가서 철망을 제거하고 조금 지켜보았습니다. 등검 말벌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니 벌써부터 토종 꿀벌들이 복부 흔들기와 날개 반짝임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ICU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신호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더 가까이 오면 집단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경고 신호입니다. 등검 말벌은 둥지 입구 앞에서 주로 호버링, 즉 정지비행을 하면서 사냥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벌집 위쪽에 이 창렬할 수 있는 틈이 있어서 종종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머리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말벌의 접근에 따라 복부 흔들기와 날개 반짝임 행동을 쭉 지켜봤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말벌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수말벌을 나무 막대기 끝에 처사로 묶은 다음에 벌집 앞에서 위협을 가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토종 꿀벌들이 강력한 복부 흔들기 ICU 그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그러다 입구 바로 앞까지 접근을 시키니까 일단은 그 토종 꿀벌들은 회피 행동을 하면서 모두 흩어집니다. 다 도망가는 거죠. 장수말벌이 꿀벌집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끝까지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이번에는 직방으로 토종벌 벌집 입구 안으로 장수말벌을 넣어버렸습니다. 조금 높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우웅거리는 느낌이 상당히 옵니다. 아마도 안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대략 한 20여 초 후에 벌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뭔가 묵직한 게 나오네요. 오, 그 말로만 듣던 바로 그 힛볼, 열공입니다. 대략 한 4,50여 마리가 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비벼대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장수말벌의 열 한계치는 대략 45도에서 46도씨입니다. 반면에 토종 꿀벌의 열 한계치는 50도에서 51도씨며, 말벌이 공격하였을 때 이제 이런 열공을 만드는데 그 온도가 3, 4분 내에 지금 영상 찍고 있다. 45도에서 한 47도까지 올라가게 되며, 그 안에 있는 말벌은 결국 그 온도로 인해서 쪄죽는 그런 기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말벌 개체들은 열만으로는 또 충분히 죽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꿀벌들은 이제 질식공이라고 해서 대체 전략을 채택을 합니다. 자, 이 전략은 포획된 말벌의 복부 부분, 즉 배판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서 말벌의 그 호흡을 제한을 하고 동시에 이산화탄소 CO2를 발생을 시켜서 농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결국 말고 있어 봐. 이로 인해서 말벌은 호흡 곤란을 겪어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 실험을 하면서 저희는 토종벌 벌집 내부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꿀벌들이 집단으로 모여들까 하는 궁금증이 궁금했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같이 벌통 안으로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렌즈 앞에 장수말벌을 매달고 아주 있어. 다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굿. 그대로. 좀더 깊이. 더. 들어가고 몇초 후에 갑자기 꿀벌들이 때로 덤비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와. 시작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덤벼들고 엄청나네요. 밖으로 꺼내어도 약 40여 마리가 계속해서 말벌을 둘러싸고 열을 내고 방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몇번 반복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할 때마다 더 많은 벌들이 그 뭉쳐져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신기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수말벌 대신에 등검 말벌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토종 꿀벌들은 그 말벌의 종류와 크기를 매우 잘 인식하기 때문에 벌의 그 말벌의 크기에 따라서 방어하는 벌들의 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크기가 작은 등검 말벌의 경우 열공 크기가 아마도 장수말벌에 비해서 작을 듯합니다. 실험을 해보니 역시나 등검 말벌에도 열공이 만들어졌으나 약한 2, 30여 마리 정도가 열공을 만듦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토종 꿀벌들의 인지 능력이 정말 높은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과연 그 토종 꿀벌들은, 다가오는 대형 곤충들, 즉, 천적과 같은 대형 곤충들에 대해서 모두 그런 방어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말벌에만 그런 방어 행동을 하는지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나비를 말벌과 동일하게 묶어서 꿀벌집 앞으로 가지고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비를 가까이 접근시켜 보아도 토종 꿀벌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합니다. 따라서 토종 꿀벌들은 자신들의 천적인 말벌에만 ICU 그런 신호를 하는 방어 행동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곤충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꿀벌들은 물론 그 말벌의 페로몬이나 날개 소리에도 일부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각으로 말벌을 구분하여서 방어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지 재밌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는 그 사육되고 있는 벌은 어떻게 반응하나를 이제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대형 토종벌 공장에 갔습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저희는 그 실험이 가능할 만한 벌집을 이리저리 찾아보다 한 양봉통에서 먼저 말벌의 그 날개 소리만 먼저 한번 들려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클립 속에 들어있는 장수 말벌이 아무리 크게 날개 소리를 붕붕거려도 사실 꿀벌들이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그 시각적 효과가 있어야 반응을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아쉽지만 말벌이 날아오지 못하게 날개를 일부 자른 후에 꿀벌통 앞에 한번 놓아두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으나 차츰 말벌에 페로몬이 나오고 하니 꿀벌들이 삽시간에 한 20, 30여 마리가 달라붙어서 열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꿀벌통에서 말벌이 접근을 하면 보통은 이들은 대부분 위험을 감지하고 벌집 안으로 먼저 피신을 합니다. 그러다 계속적으로 말벌이 공격을 해오면 그때 집단으로 이제 달려들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말벌을 그 앞에 두었을 때 벌들이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몇 번 실패를 하다 한참 후에나 열공을 만드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등검 말벌도 같은 방식으로 벌통 앞에 두었으나 몇 마리 정도 달라들 뿐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말벌 상태가 좋지 않은 벌이다 보니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은 듯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그 양봉 꿀벌 봉장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토종 꿀벌에 대한 방어 행동을 주로 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방어 행동이 매우 약하다는 양봉 꿀벌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양봉 꿀벌통 앞에는 몇십 마리 정도의 경비벌이 있으나 말벌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할 때는 오히려 그 수백 마리의 꿀벌들이 벌통 입구 앞이나 수직 벽으로 나와서 벌 카펫, 즉 비 카펫을 형성하면서 포식자들에게 자신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 보이게 하여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백 마리의 벌들이 벌통 입구에 이미 진을 치고 있네요. 여기에 저희는 이제 날개가 없는 장수말벌 한번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일부 벌들이 그 말벌을 둘러싸고 있지만 토종벌처럼 많은 수의 벌들이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고 대략 한 10여 마리에서 20여 마리 정도가 말벌을 둘러싸고 있는데 좀 허술해 보입니다. 토종벌과 양봉 꿀벌을 비교해보니 역시나 공격을 가담하는 벌의 수가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를 비교해보면 큰 말벌일수록 토종 꿀벌이 더 많이 공격을 하고 그리고 양봉 꿀벌보다는 토종 꿀벌이 더 많이 공격을 가담하면서 토종 꿀벌이 매우 잘 발달된 그런 방어 행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대구의 한 공원 담벼락에 자연 토종 꿀벌집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저것 저희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제보대로 담벼락 배수관 내에 벌집이 있었는데 입구에 대략 한 3, 40마리의 꿀벌들이 진을 치고 있네요.
저희는 이제 등거운 말벌과 토종, 꿀벌의 비행 패턴을 한번 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거운 말벌은 나가는 개체보다는 들어오는 개체를 주로 사냥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는 화분이나 꿀을 들고 오기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가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점차 줄여야 하기 때문에 말벌의 입장에서는 사냥을 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집 입구를 등지고 정지 비행을 하면서 들어오는 개체를 주로 사냥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또 꿀벌들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토종 꿀벌들은 벌집으로 돌아올 때 일반적으로 0.35m/s의 속도로 복귀를 하는데, 만약에 벌집 앞에 말벌이 있으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 0.18m/s의 속도로 약두배 이상 빠른 직선 비행을 하면서 벌집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그 빠른 직선 비행이 만약 말벌에게 방해를 받아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행 경로의 그 곡률을 증가시켜서 말벌이 자신들의 비행 경로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여 포획 가능성을 줄이는 회피 비행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똑똑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반면에 양봉 꿀벌들은 벌집으로 복귀할 때그 말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속도를 줄여서 2.42m/s로 들어오며, 이는 이제 토종 꿀벌에 비해서 약 7배 느린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벌집에 들어올 때 만약 말벌의 방해를 받아서 회피 비행을 할 경우에는 양봉 꿀벌은 4.29m/s의 속도로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는 토종 꿀벌보다 약한 20배에서 23배 정도 느려지는 그런 속도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말벌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오히려 증가해서 말벌에게 더 쉽게 포획이 됩니다. 따라서 양봉 꿀벌의 피해가 훨씬 많겠죠. 자, 이처럼 토종 꿀벌의 방어 행동은 매우 특화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벌집 내부 상황이 궁금해서 프로브 렌즈를 입구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깊이가 깊어 그 벌집 내부까지는 저희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안 보이? 렌즈 길이가 조금 아쉽습니다. 노출이 됐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말벌에 대비한 토종 꿀벌과 양봉 꿀벌의 방어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